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국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봄화다. 아 지금 감기가 작년에도 이랬잖아요 우리. 저 같이 나가시는 분들도 막 웃으시는데 옆에서. 잠시 마이크 좀 꺼내겠습니다. 저희들이 5박 7일간 미국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워싱턴과 LA 방문을 했는데 우선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들을 워싱턴 쪽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워싱턴 가서 느낀 점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더라. 또 우리가 방문했는데 주한미 대사관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국무성 무관들의 무례함,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국무성 일정조차도 캔슬시켜버리는 그런 외교적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이 대단히 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MPC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2시간 반가량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약 10여 개국의 25명 정도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왔고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또 터키 등등 많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튼 한미일 관계 또 미북 관계 또 한일 관계 북한 핵 문제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사회주의화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